여러분, 오늘 6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그 알람을 제가 계속 꺼가지고 지금 결국 6시 50분이에요. 그럴 거면은 6시에 맞추지 말든가 아니면 그냥 일어나든가. 물론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슬플 뿐. 아무도 샤워하고 머리도 안 말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어나면 사자돼 있을 것 같아. 일어나. 오늘도 한참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으냐. 더 자고 싶다. 일어나. 모닝 유산균. 머리를 안 말리고 장검 치고는 그렇게 사자는 아닌데 여러분? 양호한 사자. 양호사자. 안녕 세상아. 오늘도 나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고마워.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해볼게. 지치지 않게 힘을 줘. 부탁해. 뜨자마자 바로 커피 맛있는 거 참고 있거든요. 물 한 잔 먹고 정신 차려서 오늘 달려야지. 오늘도 편집할 게 산더미거든요. 열심히 편집하고 제가 목표한 거 이루고. 어우, 어우, 생찬물. 어우, 정신 확 든다. 그치? 누구한테 얘기하네? 오늘도 식물들을 보면서 힘을 싹 얻고요. 이게 귀여워, 이 자식들아. 오늘 물에다가 영양제 좀 타서, 이거 레이니 샤워라고 수돗물 바로 안 주고요. 좀 수돗물을 떠다 놓고 한 일주일 넘었어요, 이거. 그러면 뭔가 그 수돗물의 그 성분이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말랐지. 물 많이 먹어라. 물 먹고 청아지지 말고 일어나라. 어제 일기를 안 쓰고 자가지고 잠깐 급하게 일기 몇 자 적고요. 맞아, 어제 진짜 어제도 감사한 거 많았어. 마음의 문을 열고 표현하라. 이런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 엄마! 버섯도 하나. 엄마! 여러분, 친구가 왔는데 또 바리바리 싸들봤어요. 영상에서 수세미 낡았다고 수세미 가져왔어요. 이거 왕손녀사가 뜬 거지, 직접? 예, 예. 대박이다. 나 저거 버려야지? 다 뜯어줬는데, 수세미. 역시. 여러분, 오늘은 친구들이 놀러와서 마라탕과 꼬마로를 시켰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달리느라고 무방비 산대. 드디어 오셨군요. 맥주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쳤어. 제가 쳤다. 진짜. 다녀왔다. 안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채우자, 네가 좋아하는 거 사왔네. 이거 과자. 쟤 이거 좋아하잖아. 아, 이거 맛있긴 해. 케이준 감자. 젓가락, 숟가락 탈탈 털었다. 근데 저거 잘 올리기 정말 힘들어. 다 그 얘기 하더라. 나보고 얼음 진짜 잘 어울리네. 물을 낭비해야만 잘 어울릴 수 있어. 물을 졸라 쪼쪼 떨어져. 그래요? 이게 꽉 차야 되다니까. 난 이런 식으로. 얼음 고스. 여기 춘리 마라탕에서 시켰고요. 그리고 요거 꼬바로 고스트.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춘리랑은 또 다른 매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 사실 이거.
아, 여기 괜찮다, 충분히. 그래? 괜춘? 아! 아이씨. 야! 데미소다구만! 아니, 도대체 맥주를 달달하게 왜 먹는 거야? 야, 술은 쓴맛을 먹는 거야? 인생의 쓴맛. 좀 느껴져. 뭐가? 맛있어. 역시 튀김 게 짱이야. 아, 야, 좋다. 야, 우리 집 있으니까 진짜 좋지 않냐? 너무 좋아. 대피소 같아, 우리 집. 여름 더위 대피소. 진짜. 얼음도 잘 안 먹고. 한 20개 추가했는데. 그 맛에 마라탕 시키는 거지 뭐. 마라탕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맞아. 처음에 기본 요금 에? 8천 얼마잖아. 근데 갑자기 항상 3만 원. 절대 못 먹지. 오. 오, 이거 뭐야? 이거 끝나는 거. 너무 휴가철에 비싸. 아니, 나 이거 언제 사왔대? 나 보지도 못했어. 아까 열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민지예. 생일 축하합니다. 좋아해. 너 늦은 생일을 이렇게 다 또 축하해준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 생각도 못했네, 자식들. 나 솔직히 이거 무슨 팥빙수인 줄 알았어. 얘가 바로 늦는 거야. 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하나, 둘, 셋. 개부들. 야, 이거 봐. 와우. 미쳤다. 천상의 맛이야. 안 먹었잖아. 지금 보기만 해도 느껴져. 이래서 녹아. 생각보다 나도 너무 부르는데? 이 빵이 맛있어, 나. 아니, 젤리 자체는 맛있어. 근데 빵과 젤리만 잘 먹으면 안 어울려. 이뻤으니까 됐지. 그럼 맛은 있어. 맛이 없지 않아. 응. 맛 없으면 아예 안 먹지. 쌈뿡 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먹으니까 나 괜찮은 것 같아. 느낌이 있어. 얘만의 매력이 있어. 크림이랑. 그럼 그런 맛이야. 그냥 하면서. 라떼보다 그게 맛있어. 오! 야, 알갱이 살아있는 거 좀 보세요. 많이 먹어야 맛있다. 알지? 알지? 일단 이만큼 먹고 먹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자랑입니다. 짜잔. 하루 종일 편집을 하다가 쩔은 상태로 편집을 했어요. 지금 좀 깨끗하게 찬물 샤워를 좀 하고 나왔고요. 원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제가 약속이 있었단 말이죠.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 약속이었거든요. 기가 막힌 삼계탕을 먹으러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게 벌써 첫 번째도 한번 모임이 깨져가지고 삼계탕을 못 먹고 오늘이 두 번째로 삼계탕을 먹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도록 비가 온다.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 삼계탕 물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 야, 그럼 그냥 동네에서 만날래?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 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있을래? 한 7시 반쯤에는 집에 올 것 같아서 친구들이 집에 와준다고 해도 너무 쩔은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좀 씻고 좀 인간다운 모습으로 있으려고요. 우리는 도대체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그래서 청소기 좀만 밀고 여러분 지금 샤워하면서 이 대야에다가 밀어왔던 이 브러쉬도 빨았거든요. 저거를 맨날 생각만 했어. 아, 브러쉬 빨아야 되는데 브러쉬 빨아야 되는데 빨아야 되는데 빨아야 되는데 언제 빨지 빨아야 되는데 빨아야 되는데 또 그냥 그걸로 화장하고 쿠팡에서 이렇게 접이식 대야 샀거든요. 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7,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짱 좋아. 아주 상쾌, 통쾌. 오, 비가 엄청나게 올 때는 기름진 게 땡기잖아요. 그럼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하다가 원래 삼계탕을 먹기로 했었잖아. 대신에 치킨이라도 먹자. 이제 친구들 오면 오늘도 확 개시원하게 집 만들어놓고 친구들을 맞이해야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퇴근해가지고 이제 막 지금 비도 또 많이 오니까 막 습해가지고 막 젖어서 올 텐데 집을 완전 냉방 최고조 상태로 만들어놓고 딱 친구들이 딱 들어왔을 때 오, 시원해! 집에 초대한 또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힘들어. 가끔 스킨케어 하다 보면은 바르다가 진짜 팔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멍 때리는 거. 시원하다, 이렇게 빨아보니까 진짜.
여기 마라탕 있던 데라 설거지 했는데도 마라탕 냄새가 나. 이렇게. 이거 진짜 짱이야. 엄청 좋아. 진짜 누가 발명했을까? 어떻게 이런 발명을 이런 생각을 하지?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고리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욕실에다가 짱이야! 보리차를. 보리차 이거 티백이거든요, 여러분. 2리터짜리 물을. 이렇게 해두면 여러분 진짜 금방 보리차 우러난다? 그 다음은 바로 홈메리카노를 타놓을 차례입니다. 오늘 마침 타놓은 커피를 다 마셨기 때문에 비율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DM으로 언니가 추천해준 쿠팡 그거 비율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비율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하거든요? 이거 그냥 다 넣어요. 여러분 이만큼 넣고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 한 여기까지 넣어서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타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원액처럼 그걸 조금 따라서 물 타먹고 얼음으로 조절. 긴 나무젓가락 스트로 살짝 휘휘스트. 열을 빠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스트로 이렇게 해두고 이제 다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두면 끝! 여러분 아까 보리차 타는 거 벌써 이렇게 누렇게 우러나온 거 보이시죠? 친구들이 오기 한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거 답글 좀 남기려고요. 참 신난다니까. 이 떡볶이를 해두려고요. 떡관동 치즈 떡볶이. 광고했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광고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재구매템이야 이거. 일단 떡만 물에 담가놔요. 이렇게 준비해두고요. 떡볶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봉지가 더 있어서 두 봉지를 하고 싶거든요? 같은 종류가 아니라서 이거는 치즈떡볶이 때 딴 거는 그냥 오리지널이라서. 좋아. 아 냄새 지금 엄청 좋아 미쳤어. 아~ 치즈 떡 스트. 초록색을 입은 자네야 지금은? 무슨 아 내 캐니? 내가 너부터 좀 들어가. 걸려서 죄송. 너부터 들어가. 교차. 야 집에 매콤한 냄새 나지? 응, 미쳤지? 시원한 냄새 나. 아니 우리 집 오니까 시원해? 시원해요. 우! 갑니다. 야 너 봐주실까? 예. 그녀의 누드는 막아야 돼서 잠시.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누구 나오면 지금 편집 안 해? 쓰레기. 유튜브가 나간 괴물. 친구의 사생활 노보. 오늘 메뉴 좋아. 떡볶이. 4시간 그래도 반말이에 홍콩보에 아이네께 금요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피 금요일. 나 진짜 물도 참았어 지금. 너무 참 여기 외지 감자 너무 좋아. 감자가 좋아. 구황작물이 최고야. 단호박, 고구마, 감자. 그 중에서도 감자튀김. 구황작물인가요? 이거예요, 감자튀김. 그 정도. 시즈몽. 아니, 그리고 이거 찢어질까 보는 사람이 더 애가 다를 것 같아. 맛있다. 계실 때 미리 약간 여기가 맛있어. 여기 오면서 만두고 와. 그때 내 생일날 오픈했다. 하겐다즈 할까요? 베넨젤리 할까요? 베넨젤리. 그래 이게 인기야. 사장님 근데 먹태깡 들어와요? 나중에 하나 빼놨다 줄게. 진짜요? 오면. 이게 요즘 대세예요? 네 고기 나 이거 골랐는데. 이거 아사히도 요즘 저도 아사히 사고 싶어요 사장님. 그 네가 예전에 얘기한 거?
Truffle Falcon, Hershey Falcon. 은경님 이거 너한테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따라따라따. 너 출장 갈 때 진짜 이거 주는 거예요? 그거 노트북도 들어가니까. 왜냐면 난 이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 그럼 그거. 지혜야 너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경님이 두 개니까 예진이 하나. 아니야 나 하나면 됐지. 지혜 너무 많이 주지 마. 너무 많이 주지 마. 이거 예진이 이거 어때? 이거 너 내가 주고 싶었거든. 이거. 어머 고마워 지혜야. 이거 예쁘다. 지혜야. 에어컨에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어. 기업체 주동맹인 거 아니야? 너 아이스크림 사러 간다고 나한테. 야 사람이 어떻게 정없이 아이스크림만 사오냐? 진짜 인간미 없다 너. 일단 아이스크림 여기서 끼거든. 여러분 친구들은 갖고 잠시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오늘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밖에서 만났으면 사실 좀 고생스럽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행복한, 아늑한 이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전 오늘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팝콘 너무 궁금한데 오늘 못 먹었어요. 이 후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감사해요. 안녕.